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저희 나나이거 나의 현장 1절 가사. 1절 가사. 이번 주 우리 묵상해야 될 찬양입니다. 묵상해야 될 찬양.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나이거 나의 현장 1절 가사 다 함께 큰 소리 내서 허리 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옵소서. 2절 읽겠습니다. 2절 허리 펴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고 오늘 예배 후에 특강이 있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길어져요. 2절 시작.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자, 후렴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이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 가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포럼이고 찬양이 각인 바꾸기 가장 좋죠. 우리 2절, 2절만 반주 없이 2절 몇 절요? 2절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아, 찬양하겠습니다. 2절, 2절입니다. 첫 번째 글자 뭐죠? 첫 번째 글자? 자, 큰 소리 다시 시작. 배 힘주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자, 부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여기까지 이번 한 주간 1절, 2절 묵상하면서 찬양이 뭐라고요? 기도고 포럼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혹은 서미타임 가질 때 나나이거 나의 현장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오늘 요게 이번 주 흐름이고요. 이번 주 저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매일 예배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서 또 받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이 예배하는 시간에 뭐가 임하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나 있죠?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영육 성공. 예배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렸는데도 지우대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렸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예배에 집중했는데 내 아팠던 부분이 치유가 돼요.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 예배가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감사함으로 뭐 해야 되냐?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Living Worship.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겠죠?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배고프면 뭐 먹어요? 학교 갔다 와서 간식도 먹고, 또 뭐 좋아하죠? 치킨도 먹고, 자, 탕수육도 좋아하는데, 자, 손 들어봅니다. 나는 부먹이다. 부먹. 찍먹이다. 다음에 찍먹 합시다. 우리 랩런트들. 다시, 나는 부먹이다. 부먹. 오케이, 내리고. 찍먹이다. 찍먹 내리세요. 자, 우리. 그 서밋타에 계속 집중하는 랩런트들은 부먹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죠? 찍먹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Living Worship. 근데 탕수육 먹고 짜장면 먹고 치킨 먹고 하는 것보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공부가 잘 돼요. 맞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공부가 잘 되고요. 내 학업이 잘 되고 내 직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따라합니다. 매일 예배. 그래서 매일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을 철야 있죠. 수요일 뭐가 있어요? 수요예배 있죠. 토요일 뭐가 있죠? 핵심이 있어요.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 다 매일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만 와도 살아나요. 보세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가요. 내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뭘 얻었냐? 힘을 얻어요. 그리고요,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메시지와 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금요일날 말씀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가사를 통해 하나의 은혜 주시고요. 또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와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완전 딱 맞아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맞아요.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해요. 초등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요렇게 딱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살아나요? 네.
영원히 살아. 모든 걱정, 염려거리 다 사라졌어. 모든 불안,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정리.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냥 초등부 예배 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불렀죠. 또 우리 같이 강단 듣고 특강 들으러 가요. 요 스케줄이요. 하나님 나한테 딱 맞게 인도하신 스케줄. 따라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침에 있었던 일, 교회 와서 받았던 메시지 그냥 안. 그래서 매일 예배해야 돼요. 매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고 매일 예배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예배할 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할 때, 오락할 때, 유튜브 볼 때 절대 힘 안 나요. 어제 뭐라 하셨죠? 잠깐 그 희망으로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부모님의 말, 사람들의 말이 잠깐 희망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알겠죠? 책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요? 잠깐 주는 희망에 그거 따라가다가 실패합니다. 어제 메시지 때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잠깐 희망 잡지 말고 참된 희망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니다. 매일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매일 예배 속에 있습니다. 기도 수첩이든 강단이든 우리 초등부 예배든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위로부터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예배하는 시간에 나에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고 237의 빛으로 모든 현장 살아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방금.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영적 서밋이 뭐 할 거요? 평생 할 것. 랩런트 때 하는 것은 평생과 연결되어지게 돼 있고요. 초등학생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모들이 하고 계신 모든 수준과 교사들이 갖고 있는 수준으로 초등학생들이 각인돼. 그래서 절대로 내 것,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랩런트 사역을 하면 안 된다 하셨죠. 그래서 평생을 좌우하는 시기인데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 각인. 세상에 암만 좋은 유치원, 어린이집 많아요. 근데 한 번 잘못 들어간 거,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셨죠? 한 번 잘못 들어간 거, 바꾸려면 수술해도 안 바뀐다. 사고 당해도 안 바뀐다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부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마지막 기회인데요. 따라합니다. 복음 각인. 매일 서밋 타임을 통해서 복음 각인하는 요 시간 중요해요. 공부 잘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셨죠?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데 복음 각인 안 되면 사단 심부름, 세상 심부름 하다가 갑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뿌리. 따라합니다. 기도 뿌리.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뿌리 내려라 하셨.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전도 체질. 요게 삶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미타임. 맞아. 몸 살리기. 묵상, 찬양, 기도, 호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삶입니다. 밖에서는 포장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는 잠옷바람으로 왔는 사람 손들어 볼까요? 잠옷바람 입고 왔다. 팬티만 입고 왔다. 없죠?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드러나죠? 어디 가면 드러나요? 집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 요거 할 수 있는 시기가 마지막이 초등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자, 우리 오늘 그럼 평생 할 건 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집중하라. 절대 화날 때 안 돼요. 새가족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화내고 뭐 할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는 안 됩니다. 아침에 혹시 화내고 왔나요? 화내고 신경질 나는 기분으로 교회 오잖아요? 예배 안 됩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요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데 집중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라. 요거 하기 위해서 말하셨죠? 뇌를 살리는 5분에서 10분 호흡 기도를 해라. 이미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자, 그리고 뭐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랩런트 때 세팅되어야 한다 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경제의 축복 다 주셨어요. 이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쁜 시간. 기쁜 시간 하루에 한번 꼭 가지세요. 오늘 포럼 내용입니다. 오늘 포럼. 포럼 뭐냐? 오늘 내가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세팅할 거 한 가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깊은 시간을 누리는 한 가지. 우리 교사분들하고 랩런트들하고 한 가지 붙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무슨 시간까지냐? 따라합니다. 서밋 타임. 요거를 지금 거의 2년 동안 얘기하고 있죠. 내 걸로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금요 철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왔는데 말씀 녹취하고 집중하는데 몇 주 만에 끝났다고요? 3주 만에 끝났다고요.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는 게 랩런트 시기입니다. 한번 했는데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랩런트 시기고
한 번 잘못했는데 평생 잘못 살 수 있는 시기가 랩런트 시기. 그래서 서미타임 가지는데 뭐하라 했죠? 따라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기만 해도 영이 살아나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는데 엄마하고 살아납니다. 진짜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한번 읽으면 영이 살아나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기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하라. 보면은 따라합니다. No rest.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Remember me. 나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 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는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해요. 금요일날 목사님 뭐라 하셨죠? 매일 뭐 틀어놓으라고요? 매일 말씀 틀어놓으라고. 계속 말씀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왜 안 합니까? 왜 안 한다 하셨죠? 덜 급하니까. 호흡기도 왜 안 하죠? 덜 급하니. 덜 급하면 안 해. 불 떨어지면 합니다. 불 떨어지니까 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전도. 모든 게 전도입니다. 오늘 내가 특강 듣는 것도 전도고요. 오늘 내가 연극하는 것도 전도고 내가 오늘 청소하는 것도 전도고 오늘 내가 밥 먹고 운동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모든 것이 전도예요. 전도지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초등부 이거 꽃 사놓는 거 전도입니다. 다 전도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Be patient. 따라합니다. Be patient. 기다리라 하셨죠? 기다리라 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마세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막 이거 해야 된다고 조급하게 서두르게 랩런트 달달 볶으면 역효과 납니다. 오랫동안 각인된 건데 한 번에 못 바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급하지 말고 전부 다 조급하게 해요. 빨리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천천히 하세요. 뭐 뭔 일 안 납니다. 코로나 더 길어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한 개씩 따라합니다. 한 개씩. 한 개씩 합니다. 알겠죠? 한번 하고 말고 막 서두르게 막 하작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힘든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조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고치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고칠락 하면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리고 뭐 당한다고요? 사고 당하고. 아파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살려야 돼요. 뭘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력. 모든 축복. 여기에 집중해라. 근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거 안 하시면 반대로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 두 번째. 어제 메시지
다 들으시는 게 미션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기쁨으로 기쁨 뭐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 말씀으로 답을 찾아요. 자, 우리 2번 1, 2,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항상 답을 찾으세요.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어디서요? 말씀 통해.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 어느 수준밖에 안 오죠? 네 친구 수준으로 온다. 네 친구.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친구죠. 따라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자.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요. 오늘 친구하고 싸웠는데 어디서 답을 찾아요?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 싸웠어요. 엄마 아빠 한판 했어요. 어디서 답을 찾아요? 말씀을 답 찾아요. 상처가 아니에요. 요거 생기면 큰일 나요. 암이에요, 암. 어디서 답을 찾으라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강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따라합니다. 찬스다.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공부 잘 못하는 것도 다 기회입니다. 초등부에 있는 것도 소년부에 가는 것도 중등부로 올라가는 것도 대학부에 가는 것도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일이 아닙니다. 일하러 왔어요? 미디어팀 일하러 왔어요. 일 아니라 따라합니다. 찬스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가시고 했는데 요게요. 이 삼체 살리는 일에 발판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미래 선교사다. 저는 미래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 선교사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미래 선교사신데요. 여기서 자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는 목사님이 돼서 미래 선교사로 쓰임 받겠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목회자.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나는 내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겠다. 직업.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나 내리고. 자. 목회자 한 명 있어요. 아까 손 들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랩런트들 목회자 많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지금 주일에 줌하는 그 현장에도 한 살 때 태어났을 때 봤는데 그 친구가 자라서 4학년 됐어요. 근데 그 친구 꿈이 뭐냐? 목사님. 제가 기도해요. 그 친구로. 목회자로 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평신도 선교사. 내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 교사면 교사. 의사면 의사. 뭐 유튜브면 유튜버, 게임 그거 뭐고 게임 프로 게이머면 프로 게이머, 프로 게이머 선교사 하면 돼. 유튜버 선교사 이런 거 하면 돼요.
유튜버들이 돈 엄청 많이 벌죠. 그걸로 성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 한번 교사분들하고 랩너트들하고 어떤 미래 선교사로 수입 받고 싶은지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교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모을 랩런트들에게 한번 포럼 해주세요. 그리고 미션입니다. 따라합니다. 11월 랩런트 데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자. 자, 우리 기도하고 지금 반별로 내려갑니다. 헌금은 뒤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고 반별로 1분단, 2분단, 3분단 나가라 하면 나가세요. 알겠죠? 한꺼번에 나가면 예배에 지장이 생겨요. 그리고 가방 다 놔두고 가방 다 놔두고 다시 올라옵니다. 시간 없습니다.